한편 미연은 천원의 행복을 선사하러 왔는데요. 천원의 행복 주인공이 노홍철인가요? 미연을 보고 엄청 반가워하네요. 아니 근데 유재석 씨는 웬일이죠? 천원의 행복 주인공이 혹시 유재석? 미연이가 천원의 만찬을. 야 이거 오 맛있겠다. 대체 누구예요? 정말 궁금하다. 저잖아요 지금 뭐 지. 이 대기실이 뭐 저 명수 형님 그렇죠. 우리 재석 형님 세 분이거든요. 저희 세 명이 한데. 아까 말씀하신 주인공이 누구예요? 굉장히 착하시고 착하다는 말에 자신임을 확신하는 홍철. 그 잘생겼대요. 사실 잘생긴 거에서 조금 마음이 흔들렸는데. 저 이번 첫 솔로 앨범에 피처링을 해주셨어요. 누가요? 노홍철 천원의 행복 주인공 당첨. 진짜 아니 말로 행복 이렇게까지 잘 되는 거예요? 정말 저요 정말 저? 야 이거 그럼 죄송해요. 형님 너무 좋아하는데요. 형님 죄송해요. 미안한데 미안해. 오랜만에 나가는 수가 없어. 아니야 아니야. 우리들의 잔치야 우리들의 잔치야. 이거 보니까 천 원이 더 들었는데 이거. 천 원의 행복 요리는 무엇일까요? 감미연의 천 원의 행복. 라이스페이퍼와 각종 채소 1,500원에 구입. 감미연의 애호박 월남쌈 만들기. 각종 야채를 알맞은 크기로 썰고 달걀 지단을 만든다. 국수를 삶고 라이스페이퍼에 준비해놓은 재료들을 넣고 돌돌 말아낸다. 먹기 좋은 크기로 썰면 만들기 끝. 감미연의 애호박 월남쌈 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야, 한 입꼬리도 안 되는데 사실 뭐 저한테 많이 염려들이 있지만 이 크기 홍철 씨, 월남쌈 맛이 어때요? 수다쟁이 노홍철이 침묵하다니? 도대체 무슨 맛이길래 그래요? 야, 얘 진짜 너무 그런다. 야, 또 그리고 밤에 티를 내서. 궁금함을 못 참고 유재석도 천원의 행복을 먹어보는데요. 재석 씨도 왜 말이 없어요? 미연도 뒤늦게 자신이 만든 요리를 먹어보는데요. 경마! 미연도 할 말을 잃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더 이상 뭐라도 하고 왔거든요. 네. 지금 홍철 씨한테 천원의 만찬 줬잖아요. 네. 저요? 아니요. 아, 홍철 씨가. 홍철 씨가 미연 씨가. 감독님이 막 노골적으로 저를 빼네. 아니요. 웬만하면 감독님이 저쪽에서 막 10마디에 막 한 마디 정도 이렇게 살짝 돌려주는데 한 번을 나를 안 돌려줘요. 홍철 씨랑 관계에. 네, 주인공은 전 같아요, 형님. 네. 저도 이제 형님 저 혼자 한 번에 단독 시작도 한번 받아보고 형님. 이제 저도 이제 저의 모습. 아니. 아고 나에게는 무슨 아니 우리 감독님이 얘기해. 정말 너무 대놓고 얘기하시다. 예, 앵글은 얘기해. 아니 편집으로 이런 거는 나 지금 내 방송에도 이거거든요. 이걸로 바로 재석의 발을 무시하고 카메라를 독점하는 홍철. 홍철 씨, 천원의 행복 주인공이라고 너무 신났다. 저희 평생 이제 뜨겁고요. 예. 인사 또 해야지 인사. 자 잠시 후에 무한도전 많은 또 시청을 해주시겠습니다. 우와, 떠나. 미연의 미션은. 미션 상대는 유재석. 아니 괜찮은데. 아 오빠는 요즘 오늘이 컨디션이 제일 좋아. 지금 막 너무 막 날아갈 것 같아 지금 막 날아갈 것 같아. 어떡하냐? 미안하다. 미션 못하는 거야 실패? 그래, 몸 쑤셔. 쑤시자. 뭐야? 아 뚫어뜨리는. 뭐 맞추는 건가? 마사지. 지아! 못질 못질? 계속 시원하세요? 네 시원한데요? 잘하는데? 오케이! 왜? 아니 한 경제 미친 뭐예요? 아니 이거 저 처음에 맞아 이거 왜 음악 소리야? 아니 마음은 너무 간대해졌어. 뭐 별로 김밥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손질 하다가 망치를 빨리 네 미션 조용히 쉬어요? 네 그랬더니 미션 성공 이렇게 해요. 어쨌든 감미연 미션 성공!